공룡 박사가 될 거야. 엄마, 빨리빨리! 어차피 지금 가도 문 안 열었어. 평소에는 잔소리도 늑장만 부리더니. 그렇게 좋아? 응, 그러니까 빨리 가자. 현재는 현관에서 신발까지 챙겨 신고는 엄마를 닥달했어요. 오늘은 엄마와 함께 자연사 박물관에 가기로 한 날이거든요. 현재는 공룡 화석을 볼 생각에 며칠 전부터 이날만 손꼽아 기다려왔어요. 아빠가 차를 가져가서 오늘은 버스 타고 갈 거야. 엄마는 현재 손을 꼭 잡고 버스 정류장에 멈춰섰어요. 엄마, 여기는 바닥이 왜 이렇게 울퉁불퉁해? 현재가 버스 정류장에 설치된 점자 블록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그건 점자 블록인데 눈이 잘 안 보이는 사람들을 위해 설치해둔 거야. 저기 횡단보도에서부터 여기 버스 정류장까지 점자 블록이 쭉 설치돼 있지? 점자 블록을 따라 걸으면 차도 쪽으로 발을 디딜 일이 없으니 안전하게 버스 정류장을 이용할 수 있어. 그 말을 들은 현재는 점자 블록을 발로 더듬어 보았어요. 발바닥 감각에 집중해 점자 블록을 따라 걸어보니 올록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더 잘 느껴졌어요. 현재가 점자 블록에 정신이 팔릴 무렵 버스 정류장에서 안내 방송이 흘러나왔어요. 잠시 후 도착할 버스는 471번, 720번, 567번, 9703번입니다. 안내 방송이 끝난 바로 그때였어요. 현재와 엄마 옆에 서 있던 한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말을 걸었어요. 하얀색 지팡이를 든 아주머니였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버스 번호판이 잘 안 보여서 그런데 이따 567번 버스 들어오면 위치 좀 알려주시겠어요? 567번이요? 저희도 같은 버스 기다리거든요. 버스 들어오면 말씀드릴게요. 잠시 후 엄마는 아주머니께 말을 걸었어요. 선생님, 이번 신호 바뀌면 버스 들어올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앞쪽에서 멈출 것 같아요. 이동해야 하는데 좀 도와드릴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제 팔 잡으셔도 돼요. 엄마는 아주머니에게 한쪽 팔꿈치를 잡게 한 다음 반걸음 정도 앞장서서 천천히 걷기 시작했어요. 반대쪽에서 엄마 손을 잡고 있던 현재는 두 사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죠. 잠시 후 버스가 멈춰서고 문이 열리자 아주머니는 지팡이로 문 위치를 확인하고는 버스 기사님께 말을 걸었어요. 기사님, 자연사 박물관 가나요? 예, 갑니다. 기사님의 말에 아주머니는 문 손잡이를 잡고 버스에 올라탔어요. 삑 하고 교통카드 찍는 소리가 난 후에는 엄마와 현재도 잇따라 버스에 올라탔지요. 아주머니, 버스 뒤쪽 문에 빈자리가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그 말을 들은 아주머니는 엄마의 손을 잡고 버스 뒤편으로 걸어가 빈자리에 앉았지요. 현재와 엄마는 아주머니의 뒷자리에 나란히 앉았어요. 세 사람이 모두 자리에 앉자 버스 기사님은 그제야 버스를 출발시켰지요.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뒤로 돌려 엄마에게 인사했어요. 엄마가 대답하기도 전에 현재는 들뜬 목소리로 아주머니께 조잘조잘 말을 걸었어요. 아줌마, 자연사 박물관 가세요? 우리도 거기 가요. 공룡 보러요. 아, 그래? 좋겠네. 네, 스테고사우루스도 보고 트리케라톱스도 볼 거예요.
거기 가면 엄청나게 큰 공룡머리도 있어요. 잔뜩 신이 난 현재의 목소리에 아주머니는 빙그레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다 와가? 아직 멀었어. 현재는 버스가 정류장에 멈춰설 때마다 엄마에게 언제 도착하는지 물었어요. 현재가 같은 질문을 다섯 번쯤 했을 때였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도착할 때 되면 말해줄게. 이제 그만 좀 물어봐. 궁금하니까 그렇지. 삐친 현재가 퉁명스럽게 대답했어요. 공룡을 엄청나게 좋아하나 보네. 아줌마도 공룡을 정말 좋아하거든. 알고 보니 아주머니는 공룡 박사님이었어요. 몇 년 전부터 눈이 나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전까지는 공룡 화석을 발굴하러 외국에도 많이 나갔다고 했어요. 오늘은 강연을 하러 자연사 박물관에 가는 거라고 말했죠. 자연사 박물관 입구 정류장에 도착하자 세 사람은 버스에서 내렸어요. 버스에서 내린 아주머니는 하얀색 지팡이로 보도를 확인하더니 지팡이를 움직이며 걷기 시작했어요. 익숙한 길이라 더는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다고 얘기하면서 말이에요. 그럼 이따 강연하시는 거 보러 갈게요. 엄마와 아주머니가 얘기하는 사이에 현재는 자연사 박물관 쪽으로 달려갔어요. 나 현재! 뛰지 마! 넘어져! 엄마의 잔소리도 신이 난 현재를 막을 순 없었어요. 현재는 오늘 버스에서 만난 아주머니처럼 공룡 박사가 되기로 마음먹었거든요. 현재가 알려주는 안전 그리고 배려 이야기. 1. 시력이 안 좋은 사람은 점자 블록을 활용하면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어요. 2. 버스가 여러 대 들어올 때 번호판을 확인하기 어렵다면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아요. 3. 도움이 필요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는 도와주기 전에 먼저 도와드릴까요? 하고 물어봐요. 묻지도 않고 도와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가 아니에요. 4. 장애인이 먼저 도움을 청할 때는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도와줘요. 5. 시각장애인과 함께 걸을 때는 잡고 끄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 반대편에서 팔꿈치를 잡게 한 후 반걸음 정도 앞서 걸어요.